백운 이겨라.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하나 되었던 가을 운동회 기억나시나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높은 가을 하늘을 힘차게 배웠었죠?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떠올리며 도착한 이곳은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복기왕 아산시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준비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개폐회식의 설명이 진행됐는데요.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 아래 뛰어라 대한민국을 컨셉으로 마련되는 양체전의 개폐회식 준비 상황.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회로 샘솟는 활력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뜰 거고요. 그때 음악은 샌드버블즈의 나 어떻게라는 음악이 깔리면서 30초 영상이 플레이가 됩니다. 음악 한번 주시죠. 이 음악 얼마나 몇 초 나올까요? 나 어떻게 30초입니다. 30초? 네. 그러면 어디 부분부터 들어갈 거예요? 전주곡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이 정도겠네요. 30초면 이 정도까지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서 페이드 아웃 됩니다. 오케이. 체전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인 만큼 음악이나 영상처럼 보고, 듣고, 즐기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선수와 관람객들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재미뿐만 아니라 안전과 편의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지진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피시설 가운데 아산시에 있는 강당이나 대규모 대피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에 등급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어서 17,000여 명으로 가득 메워질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현장 점검은 계속됐습니다. 체전 개최를 기다리는 푸르른 경기장의 모습만 봐도 설레임이 느껴지는데요. 타 지역에 있던 선수들도 이곳 아산으로 미리 와서 현장에 적응하는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저희 이상할까요? 이상해서 우리 대표님? 예. 보조 선수들이에요? 육상 선수입니다. 척. 던지기요. 이거? 새로운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니까 이제 기분도 업도 되고 트랙 같은 상태도 좋고 서클 이런 데 필드장도 깔끔하게 치워졌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개최 지휘가 아산인만큼 저희 충남인만큼 더 열심히 더 좋은 각오로 더 잘 뛰겠습니다. 힘든 훈련 중에도 자신감 넘치는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전국체전을 빛내줄 선수들의 역량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운동회 하면 체육대회 하면 동네에 가장 큰 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국체전도 그냥 큰 운동회가 우리 충남에서 열린다. 개막식 함께 참여하시면 정말로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전국체전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10월 7일 개막되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대 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색적인 즐길거리로 가득한 개폐막식을 포함해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들이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합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충남에 왔는데요.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어때요, 멤버들은? 저는 충남을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답게 저희 공연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공기도 너무 좋고 짱이에요. 맞아요. 공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충남에 저희 킴비즈도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사랑해요! ...은 잠시 내려두고 오롯이 가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충남에서는 올해로 62회를 맞이한 백제문화제와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축제인 금산인삼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충남의 축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청남도 영상 소식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